서울 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개성 만월대 서울특별전을 시작합니다. 이번 특별전에는 남측 문화재청과 북측 문화보존지도국이 지난 10년 동안 공동 발굴한 만월대 유물과 유적이 전시됩니다. 전시품 구현에는 3차원 프린팅과 홀로그램 등 디지털 기술이 사용됐으며 고려 황궁 회경전도 3차원 입체 기술로 최초 복원됐습니다. 서울시는 개성 만월대 특별전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남북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개성 만월대는 919년 고려 태조 왕건이 송악산 남쪽에 도읍을 정한 뒤 지은 황궁으로 고려 통일의 터전으로 꼽힙니다.